전투기를 구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성능은 따져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가장 값싼 항공기를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FX 3차 사업의 기종은 원래 작년에 결정하기로 됐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려 선정 시점이 여러 차례 번복됐고 결국 이번 정부로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추위 부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총 사업비 8조 3천억 원.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영공을 방위할 하위급 전투기 60대 도입.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지칭되던 한국 차기 전투기 사업. 즉 FX 3차 사업이 원점 재검토라는 뜻밖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특정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국군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지난해 1월 사업 공고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FX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FX 3차 사업은 미국 기종인 F-35와 F-15SE 그리고 유럽 기종인 유로파이터의 3파전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사업 공고 때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기종 선정 기준은 종합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유지비가 포함된 기체 가격, 임무 수행 능력, 군의 운용 적합성, 그리고 경제 기술적 편익을 합해 100점 만점에 1위를 차지한 기종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러면 더 나은 어떤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고 나는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또 가격을 좀 더 싸게 하고 난 또 성능이 떨어지고 어떤 한미동맹이나 이런 카테고리에서 좀 벗어나니까 기술 이전을 더 많이 주고 이러한 서로 간의 그 자기들의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1년 7개월을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두 달 전에 이 가격을 아예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아버렸던 것이죠. 비용이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임무 수행 능력이나 군운용 적합성 같은 것은 30몇 퍼센트씩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으로 아 우리 성능이 이렇게 좋아서 임무를 이렇게 잘해줄게 하고 제한을. 첫 번째 입찰 결과 세 기종이 모두 사업비 8조 3천억을 초과하자 엉뚱하게도 전투기 가격만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책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8조 3천억이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비행기값만 해서 5조 9,500억 원으로 살 수 있다라고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방사청에서요. 그때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아니다. 비행기 가격이 최소 1조 8천억 원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사청 지금 잘못 제출한 것 같다. 정말 이걸로 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방사청에서 맞다.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용은 처음에 그 전문기관에서 기재부랑 같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 비용은 뭐 어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 예상되는 대상 기종의 회사의 예정 가격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살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방사청이 뒤늦게 기획재정부의 증액을 타진했지만 2006년 예산관리지침이 개정돼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정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8조짜리 사업에서 20%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예산 증액 없이 최종 입찰이 실시됐습니다. 예상대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던 F-35는 사업비 초과로 탈락했고 F-15와 유로파이터가 예산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유로파이터를 탈락시켰습니다. 입찰 중간에 8조 3천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바람에 유로파이터로서는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복자 대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6대로 줄여서 제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방사청으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15대를 다 맞추면 8조 3천 이상이 올라가고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 초과다.